그리고 이제 그윤씨 중에 좀 유명하신 이윤 루카스님이 예전에 그 치킨 가격에 대해서 쇼츠로 뭘 올렸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네. 비비큐 치킨을 3만 원 이하로 먹어야 될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언제부터 치킨을 3만 원 밑으로 처먹는 게 여러분 권리였어요? 여러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찡찡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정치인들 표냄새 귀신같이 맡고 여러분한테 와요. 아, 내가 저 더러운 비비큐, 저 더러운 교촌, 저 더러운 자본주의 참혹스러운 돼지 새끼들 가격 못 올리게 가격을 내가 통제해줄게. 이딴 소리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비비큐 치킨 안 팔아요. 치킨 생산 중단해요. 누가 욕 처먹으면서 돈도 못 버는 치킨 사업을 해요. 그나마 영업을 하는 비비큐 치킨 매장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법으로 규제를 했다는 건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벌금을 쳐맞을 리스크를 각오하고 비비큐 치킨을 암시장에서 팔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싸져요. 더 비싸지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우유값 그 잡아보겠다고 반토막 내가지고 가격 정해놓으니까 우유값 10배 올랐어요. 비비큐 그 거지 새끼들이라고 했던 비비큐가 폭리를 취한다고 여러분 비싸면 사 먹지를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비큐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실상부 가장 비싸잖아요. 맛을 떠나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먹을만하니까 지불하는 거잖아요. 비싸. 비비큐가 아무리 가격을 쳐올려도 여러분이 안사 먹으면 알아서 가격 내려요. 비비큐가 폭리를 취한다고 여러분 비싸면 사 먹지. 그 거지 새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오네 이제. 근데 그 발언을 했다가 이제 좀 반발이 좀 많았죠. 예. 그랬는데 그 치킨값 그 가격 발언에 대해서 비교해보세요. 치킨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자랑 공급자랑 합의에 의해서 시장 가격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냥 시장 가격인데 그 시장 가격에 불만이면 뭐 그냥 그 먹지를 마라. 왜 너가 안사 먹으면은 어차피 알아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회사가 망할 텐데 왜사 먹으면서 비싸다고 징징대냐?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 진짜 부끄러워요. 진짜 흑역사고 그 당시에는 나는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욕을 하지? 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회성이 그냥 아예 박살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일단 떠나가지고 사회성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 비싸면 처먹지를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유 누구라도 사랑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 요즘 호감작 야무지게 하시네. 아니, 이분이 호감작을 요즘 되게 잘하시네. 똑똑한 청년 그 밈이 이분한테서 이렇게 그 파생이 됐다면서요. 너무 웃겼어. 근데 또 저렇게 또 얘기하는 거 되게 인간미가 있네요. 예. 따뜻해졌네. 미지근해지고 있어. 차가운 청년이었는데 상당히 미지근해지고 있다. 랄프야, 좀문좀 창문 좀 열어주라. 좀. 다음 볼까요? 아이고. 포용력이 넓어진 게 아니라 저렇게 또 이제 저도 그 발언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 그때 뭐라 그랬더라 내가? 아마 풀영상에 남아 있을 텐데. 예. 말을 너무 세게 한다. 말을 너무 날카롭게 한다. 예. 솔직히 좀 기분 나쁘다. 치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스스로 막 후회한다고 막 그러니까, 괜시리 또 흐뭇해지고, 저분이 굉장히 차가운, 예, 얼음 인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네요. 예. 그쵸. 이제 뭐,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예. 말을 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넘어갑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이를 둘을 낳으면은 이 지금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이 방안으로 부부가 아이를 둘을 낳으면 24평 아파트를 선사하겠다. 셋을 낳는다. 33평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했다고 해요. 와, 애를 낳았더니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그리고 혜택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결혼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고, 이 결혼 출산 지원금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를 채웠을 때 1억 원의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등 차등 감면하도록 해서 셋째를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으로 사실상 1억 원을 지급받는다. 애초에 자녀 계획을 셋으로 잡아놓고 이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그 부부끼리 예, 신뢰의 어떤 그 10년 신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 관계를 꾸준히 또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계속 꾸려나간다면, 엄청난 혜택이 있네요. 1억 원을 지급받고, 10년간. 아파트도 주고, 결혼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너무 싱글벙글 할것 같아. 어쨌건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왠지 이러면 이제 결혼 안 하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결혼하실 분 계세요? 저랑 쇼인도 부부 생활에서 33평 아파트. 아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구나. 예. 아, 힘들겠다. 예. 저애 낳기 싫거든요. 돈은 어디서 끌어와서 줄 건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니까 해당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까 뭐 초반에 그 UFO 관련으로 이렇게 봤었던 영상인데, 자, 요거는 이제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플레어, 조명탄 플레어고요. 이제 자세히 안 보면은 좀 비행 접시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UFO 아닙니다. UFO 전문가로서 딱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건 인천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오징어 잡이배일 확률이 높아요. 오징어 잡이배나 밑에서 이렇게 위로 조명을 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비추는 거고, 저 위에 거대한 뭐 비행물체가 있어가지고 원형 접시가 마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이렇게 뭐 연출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밑에서 위로 비춘 거고,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자, 이 친구 엔도 히로키라는 녀석인데 좋아하던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 이름은 이노우에였다고 합니다. 이노우에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이 친구가 멀리서 그 친구를 이노우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노우에를 짝사랑하면서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게 됐는데요. 당시 19세 고등학생이었던 엔도 히로키는 짝사랑을 하다 해오다가 고백을 했어요, 이노우에에게.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스토커 짓을 계속 일삼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심야에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잠들어 있던 그 이노우의 부모를 살해하고 이노우에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질러요. 방화.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 오늘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본 사상 최초로 일본도 약간 그 미성년자 촉법소년법 마냥 어린 애들이 이제 사고를 저지르고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좀 관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도. 근데 일본에서는 법원이 최초로 얘는 갱생이 도저히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며 판사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예,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도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정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촉법소년 같은 소년법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강력한 범죄, 아주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라면 우리나라도 뭔가 이례적인 그런 판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직까지 이 정도 급은 없었어. 이 정도 급은 없었던 것 같아. 뭐 너무나도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일본이 아주 무서운 나라네. 밖에 창문 열어놨는데 왜 이렇게 막 공기가 프레시하냐? 너무 좋다. 아, 영상 3도구나. 공기 향이 좋네. 예. 아예 안 볼래. 카리나가 미래 신랑에게 영상 편지를 썼나요?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여기 신랑님들이시다면 본인 젖혀진다? 일단 기절하세요. 이게 들어보니까 여성분들한테 기억이 엄청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튀다 하면은 리액션 잘 못하겠다. 그럼 기절하는 척 하세요. 기절한 동안에 말을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예쁘다. 지금 잠깐 기억을 잃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피를 위한 혹시 티세요? 저는 극 F 인간으로서 이렇게 조언 드려봤고요. 티 티발 다.
참 이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 휴대폰, 이 스마트폰 갈라치기. 어린애들이 갤럭시를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 중딩대 학교에서 삼성 태블릿을 무료로 대여해줬는데 거침 멀쩡하고 속도 등은 폐급이었다. 3년 내내 패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애들끼리 갤렉이라면 삼성 디지털 제품 인식이 박살이 났다. 애들 핸드폰 등 아이폰으로 구매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삼성 태블릿 정말 못쓰겠다. 아, 요즘은 학용품을 안 쓰나 보네. 필기를 안 한, 이걸로 하나 봐. 아니, 특정 과목만 그러겠지. 저 때는 뭐 이렇게 그 공책에다가 뭐 필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갤럭시 탭은 누가 선물해줘도 쓸까 말까야, 사실. 그 정도인 것 같아.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갤럭시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삼성을 숭배하지만, 아, 이 태블릿은 좀 확실히 갤럭시 탭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 노타투존이 생겼다고? 전신 문신자 출입 자제 안내문? 어디에? 노키즈존에 이어서 노타투존이 등장했다. 호텔, 수영장, 헬스장. 노출을 할 수 있는 헬스장에서 노타투존을 한다? 이거 약간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불쾌감 유발, 찬반 의견. 신체 노출이 잦은 장소들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 적당한 수준의 문신은 허용이 된다. 적당한 수준이라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조그마한 문신 정도는, 타투 정도는 뭐 좀 허용이 된다. 주인장 마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문신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크게 어떤 위화감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어요. 예. 온몸에 이렇게 목부터 해가지고 마치 무슨 타이즈를 하나 입고 있는 것 마냥 그런 분들이 뭐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시선이 집중되긴 하지만 뭐 그분들이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받는 것은 난 좀 약간 이해가 안 간다. 남들 눈에 보기 흉하다라는 게 글쎄.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과학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야, 이거 15억 원 묵혀놨던 거 결국 못 찾아가고, 예. 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죽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을 때. 사망했을 것 같아, 뭔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를 안 찾아갈 수가 있을까?
한 명이 결국 담청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 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 그래요. 정부에서 음주 수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에? 음주하고 수술을 할 수 있었어 원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는데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자, 지금 물음표 하지 말고 들어봐. 들어봐. 흥분하지 말고. 지금 마치 조삼모사 원숭이들처럼 막 흥분하는 사람들 있어. 어, 그게 아니라 의사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어? 술 한잔 하다가 수술하러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술 먹고 일부러 수술을 하지 않지만 어, 술자리에 있다가도 인력이 부족한 특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의사가 붙지를 않아서 어,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발했다고. 자기 커리어랑도 직관돼 있는데 술 먹고 술 냄새 풍기고 수술했다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망을 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텐데 누가 자기 커리어랑 이런 것들 망치기 위해서 술 먹고 수술을 하겠어요? 예, 자기 근무 시간 외에 긴급한 상황에는 술 먹고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료법 66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 음주 진료라는 것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응급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에는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고 사실상 의사들의 어, 자정작용, 의사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고생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예.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대낮부터 술 빨면서 수술하겠냐고. 병원에서 그 본인의 지위도 있고 그럴 텐데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개정되고 나서 또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런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 술을 진짜 뭐 한두 잔밖에 안 했어. 근데 환자가 너무 급해.
그때 아 나 술 먹어서 못한다고 법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까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기존의 법 체제로 그대로 두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뭐야? 서양에서 논란 중이라는 착시현상? 이게 어떤 착시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네 타는 사람이 뭐가 착시야? 이게 뒤로 가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방향 아니야? 이 방향?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처음 보면은 방향이 위쪽으로 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근데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도 해. 아 이거 너무 어지러워. 오랜만에 보니까.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DM을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 사는 거야? 에? 50대 여성?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음식물도 보내고 헤어 메이크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50대 여자가? 아니, 엄마 뻘인데? 딸 같은 여자한테? 여자 아이한테? 집사로 받아달라고? 반려자로 받아달라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5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유료 소통 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44회가량 보냈다고. 버블 메시지가 뭐야? 버블 그 뭐 팬이랑 소통하는 거 같아. 팬이랑 소통하는 거야? 네? 정은지 별 애칭이 뭉아라는데 뭉아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왜?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소통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골 때린다. 이상한 조합이야, 그지? 진짜 이상한 조합이다.
60대 여자가. 갤럭시 S24 신기능. 검색부터 쇼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화면 그 자체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등장하는 차량의 이름 같은 거 이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꾹 눌러서 동그라미를 치면 우와 곧바로 객체인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구글에서 검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동그라미 층 안쪽의 대상을 인지하고 그걸 다시 구글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검색해야 되는 건데 와 이건 다시 봐도 진짜 대단하죠. 와 이거 AI 기술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AI 관련 기술 같은데 느낌이 너무 좋은데? 더 주고 싶은데 지원. 예뻐요 주객님 고맙습니다. 쩐다. 아 그죠 A-라는 AI 맞죠. 쩐다. 아 근데 이거 속도가 지리는데? 속도가 너무 좋은데? 쇼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화면 그 자체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등장하는 차량의 이름 같은 거 이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꾹 눌러서 동그라미를 치면 우와 곧바로 객체 인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구글에서 야 이건 진짜 쩐다. 역시 갤럭시야. 역시 삼성을 숭배하는 보람이 있구만. 역시 삼맨이야. 삼맨. 3맨.